안녕하세요. TV 오리지널 시리즈 이제 곧 죽습니다. 제작 발표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죽습니다. 포토타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모실 때마다 뜨겁게 예 반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죽음의 심판대에 오른 취업준비생 최희재 역의 서인국 씨 모십니다. 네. 서인국 씨가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듯, 예, 한 걸음 한 걸음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우리 서인국 씨 정면 아래쪽 오늘 예 우리 기자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별히 서인국 씨에게는 제가 특별한 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12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됐죠. 12가지 포즈와 표정. 자, 지금부터 드릴 건데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12개입니다. 자, 포토제닉하게 부탁드려요. 자, 1, 2, 자, 방향도 다양하게 봐주세요. 3, 4, 5, 6, 이렇게 안 되면서 뭐 카리스마도 있고 다양하게 가면 됩니다. 10. 그렇죠. 두 번 남았어요. 단 두 번의 기회. 11번째. 자, 마지막은 정말 너무 기대가 되죠? 12번째 포즈. 완벽합니다. 네. 우리 최희재 서인국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자, 지금. 성국 씨를 보고 박소담 씨가 잔뜩 긴장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나이도 능력치도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 죽음 역의 박소담 씨 모십니다. 네, 박소담 배우 오늘 등장부터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반갑습니다. 소담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든 걸 초월한 죽음 역할인데, 자, 죽음의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갑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정말 멋지죠? 예, 우리 박소담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샤가 포인트인데요. 너무 멋진데요. 자, 다음은 태강그룹의 대표이사 박태우 역의 김지훈 배우입니다. 네, 대표이사답게 예,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지훈 배우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션이면 액션, 멜로면 멜로, 드라마면 드라마, 모든 걸 소화해내는 김지훈 배우죠. 정면 아래쪽. 자, CEO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그거죠.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훈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태생부터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 3세 박진태 역의
최시원 배우를 모십니다. 네. 아우, 멋집니다. 오늘도 역시. 멋짐을 장착하고 최시원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여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최시원 배우 멋짐 한번 투척해볼까요? 자, 멋짐 투척해볼게요. 갑니다. 예. 정면 왼쪽.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험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온 익사이닝 스포츠 선수 송재섭 역의 성훈 씨 모십니다. 네, 박수를 받으며 성훈 배우가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왼쪽에 우리 기자님들.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성훈 배우의 팔 쪽 빨리 쾌차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익사이닝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럼. 지금 표정 자체가 익사이팅한데요. 네, 갑시다. 네. 아, 좋습니다. 성훈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17살 고등학생 권혁수 역의 김강훈 배우를 모실게요. 정변의 아이콘. 네,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김강훈 배우입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드와 도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상큼한 하트 왼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훈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비밀 조직의 해결사 이주은 역의 장승조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비밀 조직의 해결사답게 오늘도 블랙 의상으로 멋집니다. 예, 그 자리에 서셔서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집니다. 장승조 배우.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뢰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고요. 제가 좀 의뢰를 해볼까요? 총 액션 이번에 멋지게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총 액션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이거죠. 시선 골고루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렇죠. 두 번 더, 두 번 더. 이쪽, 저쪽. 자, 그렇죠. 대장하면서도 쏴주세요. 좋습니다. 장승조 배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꿈을 잃어버린 격투기 선수 지망생 조태상 역의 이재욱 배우를 모십니다. 네, 이재욱 배우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장에서 워낙 멋진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또 어떤 변화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격투기 선수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아 정말 눈빛 좀 보세요. 그 상태로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그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부르는 소설 첫사랑의 소설가 이지수 역의 배우 고윤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소설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진짜 첫사랑을 부르는 예 그런 모습이죠. 우리 고윤정 씨가 연장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첫사랑이 떠오를만한 아련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트라든지 네, 아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정 배우 정면 아래쪽 마지막으로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 내면의 잔혹성을 표현하는 미스터리한 화가 정규철 역의 김재욱 씨를 모십니다. 네, 김재욱 배우. 아, 역시 이곳을 런웨이로 만드는 코스가 느껴지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천재 화가 역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화가 역답게 예 그린 듯한 얼굴을 갖고 계시죠. 자 우리 김재욱 씨 우리 붓질 한번 붓터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붓터치 한번 예. 어 좋아요 하트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 왼쪽 정면 오른쪽 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만 불러도 정말 뭉클해지는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역의 김미경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네요. 예, 왠지 아 김미경 배우가 이제야 라고 부르면 너무 뭉클해질 것 같아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말 많은 분들의 엄마 어머니 예 우리 국민 어머니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김미경 배우님입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배우님 하트 한번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서요.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정말 미소가 사랑이 가득 담기셨죠? 네, 김미경 배우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부터 죽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자, 우리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배우님이 이쪽 끝쪽으로 이제 와주시면 되고요. 네, 재욱씨, 윤정씨.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다 오시면 좀 더 가까이 볼게요.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 11분의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조금씩만 더 가까이 서실게요. 중앙을 기준으로 예 양쪽에서 가까이 서주셔야 한 저희가 장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비스듬히 가까이 네
됐을까요, 기자님들? 좋습니다. 이제 서인국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예,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모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미경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이제 곧 죽습니다. 여름을 펼쳐준 배우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 자, 손이 좀 심심하시죠? 하트 다 가볼까요? 네, 손하트로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좋습니다. 아, 하트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죽습니다. 여출과 각본을 받아 하병호 감독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감독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네, 감독님 이쪽에서 조금 가까이 서셔서 좋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이제 곧 죽습니다. 저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실게요. 네,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믿고 보는 우리 감독님과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요. 저희 무대 빠르게 세팅을 하고 공동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희재의 어떤 생각을 다른 몸으로 많은 배우분들이 열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어떤 제가 먼저 최희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기를 죽을 순 없다. 죽음의 룰이 고치야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